안녕하십니까. 남인숙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세무회계 업무에 종사를 했고 지금 현재도 현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한 세금 신고 끝판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 세금 신고서 작성하는 그리고 완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세무 업무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평가를 받지만 신입 직원들은 업무 배우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해소하고자 내용을 순차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진행하게끔 완성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업무 배운 지 1년이 안 된 친구를 만났었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업무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금 신고 끝판왕 책을 알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느 흐름으로 어느 과정에서 일을 진행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강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먼저 전체 세금 신고 목록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15가지 처리 방법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관한 예시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산 때만 되면 진행하는 재무제표 마감을 결산 때 아닌 때에도 완성하게끔 그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무 업무 배울 때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